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입니다. 1월 19일 A급 구조체 베라 계려가 등장했습니다. 베라 계려는 암속성 힐러인 만큼 높은 딜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서포터로서의 활용도와 화려한 스킬 모션, 무엇보다도 예쁜 비주얼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베라 계려의 스킬 정보를 먼저 살펴보자면 적석 스킬볼, 성원 연참은 연속으로 여러 차례 돌진 공격을 시전, 3체인 사용 시 암흑 속성 피해로 전환됩니다. 황색 스킬볼 적용 돌격은 암흑 에너지파를 한번 방출하여 체인수에 따른 암흑 속성 피해를 입히며 전방으로 돌진하여 여러 차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3체인 사용 시 물리 피해가 암흑 속성 피해로 전환됩니다. 청색 스킬볼 침식의 낙인은 전방 짧은 거리에 충격파를 방출하고 처음으로 명중한 목표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3체인 사용 시 물리 피해가 암흑 속성 피해로 전환됩니다. 표식이 남겨진 목표는 매 초마다 암흑 속성 범위 피해를 입히고 범위 내의 아군에게 베라 공격력의 일정량만큼 HP를 회복시킵니다. 베라 계려를 사용하게 되면 필살기 어둠의 영역 활용이 중요한데요. 먼저 필살기 발동 시 어둠의 영역이 생깁니다. 해당 영역 내에 적에게는 암흑 속성 피해를 주고 범위 내 아군에게는 HP 회복 및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공방 일체의 스킬이죠. 다음은 코어 패시브인데요. 다른 구조체에 비해 발동 조건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우선 일반 공격을 길게 누르면 코어 공격을 시전하고 이때 같은 버튼을 연타하면 후속 코어 공격을 시전합니다. 베라 계려의 활용법을 알아보자면 평타, 코어 패시브 앤 필살기 사용 후 다시 메인 딜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 세팅은 서포터에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 2세트, 다빈치 4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암흑 속성 파티 힐러인 만큼 메인 딜러로 출전하는 것보다 QTE 활용이 많으므로 다빈치 4세트의 공격력 증폭 효과를 발동하여 순간폭딜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A급 구조체인 만큼 전무까지 뽑아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는 편이나 전무 효과로 암흑 속성 피해 15% 증가라는 큰 이점이 있으니 베라 계려의 화려한 플레이를 즐기고 싶은 유저분들은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베라 계려 파티 구성은 암흑 파티로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는 아타나베 숙성, 카무이 암눈과 같이 파티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구조체인 만큼 확률업 이벤트로 A급 획득 시 100% 확률로 얻을 수 있으므로 입수가 쉬운 편입니다. 암흑 파티 구성을 위해 명암을 따두는 것도 좋겠네요.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